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 70대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젊은 분들 20대, 30대, 40대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영상을 보여주신 유튜버분들은 꽤 많잖아요. 근데 50대 이상에서 그걸 실천하는 분이 거의 없죠. 아니면 하시는데 이제 영상을 안 찍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유튜버 중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 중에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이 20대, 30대, 40대인 분들에 비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죠? 미니멀 라이프로 근사하게 집정리 잘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죠? 청소도 그렇게 못하겠고 집안 구석구석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한 군데 하기도 벅차고 한 군데 중에 한 가구 하기도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 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싶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인정하셔야 해요. 내가 체력이 다르다. 나는 저들과 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50대, 60대, 70대인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 부지런하게 청소하면서 그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지내셨잖아요. 근데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다 보면 몸이 힘들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청소? 하루쯤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게으른 사람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해요. 저처럼. 왜냐면 조금만 움직여도 청소가 딱딱딱 되기를 바라거든요. 막 들어 올리고 구석구석 치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집안에 가구가 몇 개 없고 뭐 어질러진 게 별로 없다면 그냥 뚝딱뚝딱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이유로 청소하기 편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게으르진 않지만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니까 이 체력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짐들이 적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게으른 거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내가 좀 덜 치우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시지 마세요.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꾸미는 집이 아니니까 내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거 하루에 하시는 걸 뭐 절반만 따라 하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못 따라하는 나를 자책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간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시면 그게 훨씬 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체력 때문에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내 템포대로 가자. 나를 막 닥달하지 말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라고 마음을 잡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50대, 60대,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의 가족 구성원의 연령층이 높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20대, 30대, 40대인 분들의 남편분들은 젊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이 조금 열려있는 편이라고 하면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의 남편분들은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살아오신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오신 그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에 되게 낯설어 하시면서 거부감부터 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나이가 성인인 경우도 있죠. 적으면 중고등학생, 그리고 많으면 성인 막 20, 30대일 거 아니에요? 20, 30대, 40대 만약에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의 공간은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리셔도 안 돼요. 미니멀 라이프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게 옳으니까 같이 해야만 해 하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의 연령층이 높아서 건드릴 수 없는 공간이 많다면 그 부분은 포기를 하세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주방이라든지 뭐 거실에서도 일부라든지 아니면 내 옷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서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점점 그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깨끗해져 가는 건 금방 눈에 띄어요.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백이 생기는 건 멀리서 봐도 굉장히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동화돼 있어요. 엄마 미니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미니멀 라이프 생활에 들어와 있게 되거든요.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강요하지 마시고 내 공간만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강요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거죠. 물건이 많을 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방법은 그거인 것 같아요. 한 공간씩 공략을 하세요. 먼저 주방이면 싱크대 안에 주로 안 쓰는 물건들을 싱크대 저 손 안 닿는 잘 안 꺼내는 쪽에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쪽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박스채 들어있는 거 아니면 비닐로 잘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있는 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꺼내서 보시면 박스가 있으면 이게 무슨 물건인가 하는 걸 금방 아시는데 비닐로 여러 겹 싸서 먼지 안 타게 해놓은 물건은 이게 뭘까 본인도 기억 안 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다 포장을 열어보세요. 한두 번 쓰고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곳에 넣어놓는 물건들은 아주 새 거죠. 버릴까 하다가도 너무 새 거라 아까워서 못 버리고 다시 넣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열어봤더니 새 거인 그 물건 언제 마지막으로 쓰셨는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썼더라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은 새 거라도 다시 안 쓸 확률 거의 100%입니다. 그런 건 처분하시는 게 옳아요. 다시 집어넣으시면 또 2, 3년 뒤에 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한 공간 한 공간 뭐 옷장이라든지 장롱 위라든지 뭐 어디 창고 선반이라든지 그런데 한 공간씩만 하세요. 하루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하루에 두 개, 세 개 그렇게 꺼내서 보시면서 새 거다. 내가 이거 언제 썼지? 기억이 안 나네? 팔아보자. 누구 줘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한 개씩 두 개씩만 비워보시면 그 다음은 하시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내 돈 주고 산 걸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그 당시 어렵게 장만도 했거니와 다 내 돈이 들어간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꺼냈다가 다시 넣고 아까워서 언제 한 번이라도 더 쓰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 돈을 주고 산 거라 버리지 못한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들은 솔루션으로 이런 걸 제안해보고 싶어요. 일단 거실을 둘러보세요. 뭔가 많죠. 그 중에 내가 딱 10개만 챙겨야 한다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TV, 뭐 쇼파, 뭐 에어컨 가지고 한 10개 정도 꼭 필요한 거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딱 10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외 거는 버리거나 나눔하거나 팔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 10개만 있어도 내가 생활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방에 가서 보세요. 이 주방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편리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밥해 먹는 밥솥 있어야 되고 밥그릇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것만 챙긴다 라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거 빼고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방도 줄일 수 있어요. 싱크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쓰지 않고 무관하는 짐들, 물건들을 다 치우고 나면 나는 이거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모아놓고 쓰지 않는 그 물건들의 값과 그것을 비웠을 때 내가 작은 평수로 간다고 하면,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간다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 물건들로 인해서 내가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짐을 줄이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 더 좁은 집으로 가서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좁은 집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내가 그 가격을 주고 그 짐들을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짐을 줄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는 것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다 꺼내놓고 보시면 그거 엄청납니다. 1톤 넘을지 몰라요. 아닐 것 같지만 뚜껑을 열면 어느 집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시작하시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그 금액 이상의 여유를 가족들한테 선물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시고 한번 실천해보세요. 꼭! 지금까지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미니멀 라이프 실천을 통해서 일단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쓸데없는 것을 샀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다잡게 되고, 그 소비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타인의 시선 따위 의식하지 않는 소비를 하겠노라 다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자유로운 삶,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어떠한 시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아, 몸도 마음도 릴렉스하게 앞으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체력도 딸리고 가족들도 도와주지 않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천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이 미니멀 라이프에 훨씬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